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얼마나 바쁘신데 이렇게. 예. 야,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고모님. 예. 우리 저 선수 회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고모님 국장입니다. 예, 참석관. 예, 시민들 실신이기도. 예. 지금부터 월남전 3년 제58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 단합대회를 구행하겠습니다. 2009년에 국민지 경기지구 추천 남대대호실 경북지구 추천 한티장 고티아씨 구애티기씨 뭐해 나도 뭐 그냥 조명장 해도 낮이랑 마찬가지죠 뭐 21살 22살 이런 사람들이 한참 꽃필 나이에 거기 가서 살러 왔다는 건 말도 고마운데 죽었다는 건 사실 슬픈 일이거든요. 그냥 빵 터지니까 딱 이게 엎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지역이고 예산은 적지만 이것만이라도 남겨가지고 행성만이라도 남겨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걔들이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긍지를 느낀다 이거죠.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자할아버지 정말로 큰일 하셨고 고귀한 일 하셨구나. 나라를 위해 싸우셨구나. 이런 감동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평창장 강원도지구 진남 고소경 기아는 금수 합방 국가함과 특출한 사명감으로 배운 결속을 통한 노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기회 표창합니다. 평창장 강원도지구 행정군지회 지회장 박민순 본회지회는 처음으로 아카이브를 제작하는 등 타지회의 모두의 개수로 이에 부착합니다. 축하드리고 결정하셨습니다. 평창장 강원도지구 홍천군지회 지회장 박명호 기아는 금소지역사의 발전과 수도개혁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인자 5분실에 남다른 계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다 비용은 5분이 되었으므로 이에 감사합니다. 단결! 오늘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참전 조원들의 명예와 권리를 찾는 데 앞장서주신 우리 김성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자리를 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권리를 앞장서는 데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우리 나침한 협력관님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나침한 국장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장까지 오신 우리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회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월남을 파병한 지 58주년이 돼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기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쉽게도 좀 신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58년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시청하신 아카이브를 보셨지만
20대 젊은 나이에 이름도 모르고 기후도 모르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영만리 월남 전선에 우리는 20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인원 32만 5천 명 중에 매일 20여 명이 죽거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여기 계신 우리 전 외에는 아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5,099명이 장가도 못 가고 부모 형제도 모르는 이영만리 장글에서 전사를 했고 11,000여 명이라는 젊은 나이에 팔다리가 날라가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만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6번이 강산이 변했는데도 우리 참전 용사에 대한 권리와 명예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여기 우리 유석회 각 지역의 회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58년 전에 국가의 부름으로 참전을 해서 이름으로 독약을 마셨습니다. 고엽진에는 이 어마무시한 독약을 마셔서 그것도 모르고 왔는데 우리는 고엽제 병으로 이름도 모르고 숨도 모르는 이런 질병에 시달리다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몇십 년이 가도 정부나 어느 누구 하나 우리 명예와 권리 찾는데 단 0.01%도 생각을 안 했습니까? 맞죠? 맞죠, 여러분? 자,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유가족을 돌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전국의 회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내 마누라, 내 가족, 우리 후손들을, 우리 참전 유공자의 가족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 해직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했을 때 병장 기준으로 54달러를 받았지만 그 외에 정부에서는 미국하고 많은 돈을 1인당 받았습니다. 그게 약 70년도 기준으로 7,800달러 받은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수당이라는 명분은 없고 군인보수법 17조에 해외 근무수당을 54달러 줬다라고 여기까지 58년 동안 숨겨오고 묵살해왔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제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보다는 우리 권리를, 명예를 찾기 위해서 지난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법안이 국방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법안이 지난 17일날, 11월 17일날 통과가 돼야 됐었는데 법안이 한 40~50개 올라와서 1번서부터 쭉 하다 보니까 19번까지 하고서에 시간이 없어서 또 덮어놨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전투산 추진위원장하고 국회를
뛰어다니면서 알아봤더니 요번 12월 달에 19번서부터 해서 우리 전투수단 특별법에 대한 진상규명을 법안을 하겠다고 일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법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기 전에 명예라도 찾기 위해서 1인당 군인보수법 17조 86년도의 법안이 보험금의 30%를 줄 수 있다는 그 시행령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국방부에서 제안이 서른 의원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1인당 약 1,261만원씩 지급을 하자라는 법안을 올려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또 우리 유가족한테도 이미 돌아가신 14만 명의 유가족한테도 약 70%의 기준으로 해서 약 800만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면은 그 돈이 약 정부 한테 봐에 4조 8천억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2만 5천 명이 모여서 저 택도 없는 구수정이하고 고경태라는 놈하고 우리를 살인자로 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송이라는 데서도.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KBS 김희철 사장 물러나라 하고 그 팀장은 이미 제주도로 쫓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 집장님 오셨죠? 거기 집회 신고하세요. 그 사람은 거기서도 근무 못하게 쫓겨내야 됩니다. 제가 내려가서 데모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1월 17일 날 최종 법원에서 종결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인자냐 아니냐, 학살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재판을 국방부하고 특히 여기 우리 보훈처 박영민 사무관님하고 우리 협력국장님이 변호사들하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 민변이라고 하죠, 민변. 거기 쳐들어가서 이제 그냥 용서 안 할 겁니다. 다 때려 잡을 겁니다, 여러분. 동조하실 거죠? 이렇게 58주년 기쁜 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화를 내야 되고 왜 우리가 화를 내야만 됩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는 안타깝습니다. 참전 명예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자, 35만원 그래도 옛날에 대비하면 많이 올라갔지만 1년에 만원, 2만원씩 올려줘서 20년 동안 35만원 올라갔는데 그것도 요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배로 인상을 해준다는 약속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재부에서 나라 살림을 줄이다 보니까 기술마이저를 줄이다 보니까 기존 3만원만 했는데 그게 우리가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 국가본처의 담당 협력관님이나 우리 사무관님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7만원으로 엊그저께 정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돈이 있네 없네 하고 지금 협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건 그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동안 배로 올려주지 말고 대통령님 결심만 있으면 국민도 50만원에서 100만원에서 내년도에 200만원으로 올라간다는데 그거 한꺼번에 올려주는데 어디 덧납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거는 국회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국회의원님 손은 떠났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님 결심만 있으면은 충분히 올릴 수가 있고 그런 재정은 우리는 된다고 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잠정수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남 얘기 듣지 마시고 중앙에 집행부에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은 제가 뛰어다니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죠? 우리 여기까지 58년 동안 오늘 우리는 우리 잔치지 국가에서 우리를 기념일을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5월 29일 날 해외 파병 참전 기념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우리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58년 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큰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말이라고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요번에 이틀 전입니다. 우리가 참전했던 그 월남전에 참전하기 전에 화천군의 오은리에서 피와 땀으로 이름 모를 사냥에서 이영만리 전선에 끌려가기 전에 4주 동안 훈련을 받은 그 성질을 58년 동안 묶여왔던 그 성질을 요번에 화천군하고 에브웨어 체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월남 참전자가 직접 운영을 할 것이고 거기를 안보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카이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32만 5천 명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제3부두에 우리가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우리 보훈처 관계자분들하고 장관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그 뭐 박람회를 유치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만일에 박람회가 유치가 되면은 그 장소를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박람회가 유치가 되면은 30년 후에나 우리가 쓸 수 있답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내년 안에 확정이 안 되고 무산이 되면은 우리가 바로 기념공원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훈처입니다. 보훈처는 시행령을 만들 수도 없고 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보훈부로 승격을 하는데 엊그제 여기 계신 회직자 여러분들이 전국의 국회의원 199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며칠 전에 행안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원장께서 또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요번 회기에 보험으로 승격하는데 꼭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 여기 계신 회직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왜 보험으로 승계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행안위원장께서 물어보죠. 지부지혜의 급여가 나갑니까? 지혜의 업무 추진비가 21만 원씩 분이 안 나갑니다. 깜짝 놀래요. 21만 5천 원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험으로 승격이 되면은 우리 삼촌 형 작가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틀려져요. 우리는 5조 1천억에다가 내년도 올린 거 보니까 6조 1,500억이 안 돼. 그런데 부도 수익이 되면 이게 몇십 조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질이 높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유가족 여러분 계시잖아요. 유가족 여러분들 때 우유 혜택이라도 가고, 좀 뭔가 참전 예우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그 돈이 그대로 승계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국무총리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앞으로 보험으로 승계가 되면은 그런 것들도 시행령만 고치면은 얼마든지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일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꼭 보험으로 승계가 되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훌륭하신 내린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소리만 지르고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소리 좀 질러야 됩니다. 맞죠? 네. 여튼 여러분, 58주년 이 기념 행사에 이렇게 이런 새벽서부터 오셔서 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경청을 해주시고 우리의 품격이 높아진 것을 오늘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안목 우리 32만 5천 명 또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이화정이 여기 국회의원님 계시죠? 약속한 게 맞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고 이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앞으로 10년, 15년 더 살아봤자 죽기 살기로 나라 위해서 봉사하면서 우리 저하고 같이 갑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반결! 네, 수고해주신 유가족 회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의 유가종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남전 참전 제58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유가종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성원 의원님을 비롯한 내 기빈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월남 참전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영만리 정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또한 참혹한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견인하셨고 지금도 호국 안보 활동, 베트남 다문화 가정 후원 등 사회 방문 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흘리신 피와 땀, 투철한 애국심과 용기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여러분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젊은 날의 참전이 평생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으로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념식과 한밤 단합대회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 여러분의 긍지를 높이고 월남전 참전회의 화합과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과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국가본부처장 박민식 대동. 네, 먼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월남 참전 동지 여러분들께 가슴속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출신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서 아까 아카이브 영상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또 자책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연천군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후손들이 보고 또 감동을 받고 또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그 발자취를 생생한 증언을 통한 역사의 기록으로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동두천시 연천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시도에서 모든 지회를 중심으로 이 아카이브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영상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기록이 될 수 있게끔 반드시 그 약속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OECD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가장 큰 기여가 저는 월남 참전 전후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고귀한 희생의 정신, 또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만든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기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을 잘 예우한 것이 가장 국가로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그런 명예회복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카이브를 통한 그런 역사의 우리 후손들에 대한 기억과 존경심의 회복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예우 그리고 또 우리 미망인들에 대한 그런 또 후손들에 대한 그런 예우를 국가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국가에 대한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역사의 그런 헌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또 존경받아 마땅하도록 사회를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전국에서 각지에 모이셔가지고 또 많은 말씀도 이렇게 나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서는 우리 이화종 회장님께서 가장 열심히 또 이렇게 국회를 찾아주시고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훈 정책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하동 회장님과 함께 우리 월남참전 동지의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유장님이 인사 말씀을 책임을 드렸습니다. 예, 윤상현 동지회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행사 때마다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늦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회장님이와 참 대한민국 원하는 참전자의 회원 여러분 또 유족 여러분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아름다운 희생 속에서 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국가를 꼭 저희 윤상현이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선진국은 본 대국이 돼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선진국은 공통적인 보훈대국입니다. 우리도 보훈대국을 꼭 만들어야 한다라는 기치하에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보훈부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자, 또 보훈비서관제를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최근에 보훈처 장관으로 격상시킨 것은 고무적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참 이 이스라엘의 힘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사한 사람,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병사 한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포로하고 맞교환을 하는데 1대1 맞교환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포로, 자국 병사 살리에르 한 사람을 찾아오는데 1018명 정도를 바꿔주는 목숨이라는 건 선진국이라는 것은 내 나라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에 대한 목숨의 가치는 무한대인 것이죠. 상대국이 1018명을 요구하면은 1대 1018명이라는 한 명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1018명의 팔레스타인 국적의 포로하고 맞교하는 나라가 이게 선진국이고 대한민국.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 또 그분들의 가족을 끝까지 챙겨주는 선진국, 보훈대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항상 이화정 회장 위하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우리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꼭 선진국, 보훈대국, 대한민국 저 유상현이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오늘 국회 일정 때문에 진짜 못 오실 건데 우리 전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이번에 그 삼성시장 7만원 올리는 것도 정부에서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지금 심의 중인데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